영상에 나오는 추천 제품 총 200분께 나눠드리는 이벤트가 있으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안녕 알루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 M입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들 올해 너무 힘들었잖아요. 2021년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2020년 연말 결산 추천템 마지막 3편, 선크림, 코렉터 앤 컨실러, 파운데이션 앤 쿠션, 쉐딩 앤 파우더, 아이 앤 립, 기타 꿀템까지 총 6가지 카테고리 12가지 제품입니다. 당연히 영상 내에 유료 광고는 없지만 이전에 광고했다가 좋아서 쭉 쓰고 있는 제품들은 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2020 연말 결산 선크림 추천템. 첫 번째,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안티폴루션 선. 이 시국에 가장 잘 쓴 선크림입니다. 마스크를 오랜 시간 쓰다 보니까 피부 화장 거의 안 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또 민낯으로 나가기 굉장히 좀 뭔가 부끄러울 때, 커버력이 있는 제품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톤 보정을 해주면서 톤업이 되면서 훨씬 피부가 깨끗해 보여요. 그리고 피부에 덜 자극적인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고요. 무기 자체의 특징인 보송함을 얘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지거나 답답하지 않고 마스크에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정말 보송해서 건성이신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고요. 지성이신 분들도 겨울철에 이거를 깔고 나서 그 위에 매트한 쿠션이나 파데를 올리기엔 살짝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겨울에 기초를 꼼꼼하게 해주면 이것만 바르고 외출했을 때 크게 건조함을 느끼진 못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얘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그게 그 뻔한 선크림 향은 아닌데 이게 무슨 향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써도 적응이 되진 않더라고요. 얘 정가는 3만원인데 상시 50%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너무나 감사하게 듀이트리 측에서 선크림 본품과 신상 아미노 클렌징 밀크가 포함되어 있는 샘플 키트까지 총 15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메이크프렘 UV 디펜스미 모이스처 선크림. 듀이트리가 완전 보송해서 지성 피부에게 맞았다면 얘는 완전 촉촉해서 건성 피부도 쓸 수 있어요. 전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겨울철에 쓰는 이유는 유수분 밸런스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잡아줍니다. 수분을 완전 넣어주면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유분 코팅막을 한번 이렇게 씌워주는 느낌이라 겨울철에 곧 죽어도 보송한 쿠션, 보송한 파데를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베이스로 무조건 얘를 쓰세요. 그럼 화장도 완전 쫙쫙 잘 붙고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얘 88%가 보습 성분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수분크림 겸 선크림으로 얘를 사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가 합쳐진 혼합자차 성분이고요. 메이크프렘에서도 너무나 감사하게 정가 24,000원 상당의 이 제품을 본품으로 15분께 지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연말 결산 코렉터 앤 컨실러 추천템. 첫 번째, 에뛰드 하우스 비커버 스킨핏 컨실러 프로 뉴트럴 민트. 작년에 이어서 이관왕을 한 제품이고요. 이 코렉터라는 제품은 파데나 쿠션하기 전에 발라주면 1차적으로 피부 톤 결점들을 보완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보라색, 주황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민트 색깔 컬러를 바르면요, 피부 붉은기가 확 정리가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제품 쓴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지겨운 마음에 다른 브랜드 걸 써볼까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 걸 사서 써봤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컬러감에 이 정도 커버력까지 가진 제품이 많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올리브영 매출 1등 컨실러이자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이 인생 컨실러로 뽑는 제품입니다. 컨실러의 핵심이 얇게 발리는 대신 커버력은 좋고 고정력, 밀착력, 유지력이 좋아야 되는데 얘가 딱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컬러감이에요. 얘가 총 4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저는 21호, 23호 이렇게 두 가지를 쓰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21호가 웜베이지입니다. 그래서 쿨톤인 제가 쓰기엔 색깔이 오묘하게 안 맞습니다. 23호 내추럴 베이지도 완전 옐로우끼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오렌지빛이 돌아서 그래도 뭔가 미묘하게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잘 팔리면 21호, 23호 이렇게 대중적인 컬러는 쿨톤용도 나올 법도 한데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존버는 승리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는 걸로. 2020 연말 결산 파운데이션 앤 쿠션 추천템. 제목에는 파데 앤 쿠션이라고 했지만 마스크 때문에 화장도 거의 안 하고요. 한다 한들 되게 간단하게만 하다 보니까 파데보다는 쿠션에 손이 훨씬 많이 갔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쿠션만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롬앤 베러덴 매트 쿠션. 색조 맛집 브랜드 롬앤. 제 화장 때 립 제품도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게 롬앤이고요. 올해 가장 많이 쓴 쿠션도 롬앤 이 제품입니다. 광이 안 나면서 보송하고요.
모공 커버력, 잡티 커버력 전부 다 평균 이상인데 아주 두껍지 않으면서 건조하지 않고 무너짐도 예쁜 편이에요. 다만 올해 영상에서 제가 롬앤 립 제품들은 되게 여러 가지를 추천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쿠션을 한 번도 소개 안 해드린 이유는 바로 컬러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23호를 쓰는데 얘 23호를 쓰면 딱 예쁘게 화사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23호가 이 제품에서 제일 어두운 컬러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5호 쓰시는 일반적인 남자분들이 쓰기엔 좀 많이 밝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굉장히 잘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상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안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랑 같은 파운데이션 호수 23호 B레디 기준 2호 쓰시는 분들은 이 제품도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 전에 문샷 쿠션과 비교 리뷰를 올리면서 이거 진짜 좋다, 너무나 만족한다 하는 리액션을 보여드렸던 제품입니다. 보통 제품명에 글로우라고 들어가 있으면 겉으로 굉장히 번들거려 보이면서 촉촉한 건성용 쿠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지성인들은 잘 안 쓰게 되는데 얘는 제품명만 글로우고요. 전혀 글로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송해요. 보송하긴 하지만 속에서 뭔가 건조함은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지성인들이 딱 겨울철에 쓰기 너무나 좋은 그런 쿠션입니다. 좀 전 롬앤보다 얘가 좀 더 가볍고 좀 더 얇게 발려요. 그래서 아주 살짝 파우더리하지만 촉촉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롬앤은 여름에, 얘는 겨울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얘도 23호가 제일 어두운 컬러긴 한데 롬앤 23호랑 비교를 해봐도 에뛰드가 훨씬 더 차분한 느낌이죠. 그래서 평균적인 25호 피부톤을 가진 남자분들도 얘 23호 정도면 좀 화사한 느낌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2020 연말 결산 쉐딩 앤 파우더 추천템. 쉐딩 제품은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투고 쉐딩 2호 쿨브라운. 제가 쿨톤 쉐딩 4종 비교 영상을 올리면서 남자분들께 가장 추천한다고 말씀드렸던 제품입니다. 다른 브랜드 쿨톤용 쉐딩과 비교했을 때 너무 차가운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웜톤이신 분들이 써도 크게 유화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톤도 굉장히 어둡게 나와서 나는 다른 브랜드 쉐딩 써도 티가 안 난다 하시는 25호, 27호 어두운 피부이신 분들이 써도 얘는 티가 나요. 그리고 눈두덩이에 음영 섀도우 따로 안 하고 그냥 이거 하나 사서 이 컬러로 눈두덩이 음영 잡아주면 진짜 눈이 그윽하게 분위기가 잡힙니다. 다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가루날림이 꽤 심한 편입니다. 파우더 추천템, 린멜 매치 퍼펙션 실키 루즈 페이스 파우더. 몇 년 동안 제 손을 떠나지 못했던 제품이 예전 메이크업 포에버 UHD 압축되어 있는 프레스드 파우더. 근데 올해 얘를 제치고 가장 많이 쓴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래서 쿠션이나 파데 다음에 써주면 번들거림과 피지를 잘 잡아주면서 모공도 좀 덜 도드라져 보이게 가려주고요. 메이크업 유지 시간도 조금 늘려줍니다. 근데 다른 파우더 대비 훨씬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좀 퍼석하거나 건조한 느낌이 훨씬 적습니다. 백화점 베스트 제품 가성비 버전 추천템에서도 얘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백화점 루스 파우더의 1인자 바로 로라 메르시에 제품이죠. 걔보다 개인적으로 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의 치명적인 단점, 이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장 퍼프가 진짜 말도 못할 퀄리티입니다. 물론 저는 이 파우더를 100% 브러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퍼프 질은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난 퍼프 사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로드샵 브랜드에서 후로킹 퍼프 검색해서 다른 브랜드 제품 사서 여기에 끼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단점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린멜에서 또 너무나 감사하게 이 파우더 플러스 제가 담당자분께 퍼프가 너무 아쉽다 말씀드렸더니 같이 쓸 수 있는 브러쉬까지 해서 총 24세트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연말 결산 아이엠 립 추천템. 아이메이크업 추천템 라카 와일드 브로우 쉐이퍼. 처음에 아이 섀도우를 추천할까 아니면 아이브로우 펜슬을 추천할까 하다가 얘가 이제 남자분들이 흔히 쓰는 제품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눈썹 정리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눈썹 전용 젤입니다. 눈썹에 젤을 왜 바르냐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머리도 왁스를 발라야 훨씬 스타일이 살아나잖아요. 눈썹도 이걸 발라서 결을 정리를 해주면 훨씬 세련된 인상이 됩니다. 제가 이 제품 쓰기 전에는 헤라 제품을 썼는데 헤라가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얘가 좀 더 결 정리나 고정력이 훨씬 더 강력한 느낌입니다. 다만 고정력이 정말 좋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은 한 번, 두 번 정도 연습을 하고 나서 쓰시고요. 네이버 쇼핑에서 브로우 제품 통틀어서 얘가 지금 판매율 1등입니다. 그래서 품절이 걸려서 예약 구매를 걸어놔야 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지금 판매할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알바들을 위해서 제품 3개를 협찬해주셨어요. 립 제품 추천템 아멜리 에어립스 814번 뱀파이어 컬러. 자연스러운 립 제품 추천템에서
꼭 한번 써보세요 라고 말했던 제품이죠. 남자분들 입술 메이크업이 가장 많이 티나는 이유가 양 조절을 못해서 너무 많이 빨개졌기 때문이죠. 근데 얜 양 조절이 초보자도 하기 쉬울 만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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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습니다. 컬러감 역시 남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자연스러운 혈색, 말 그대로 피 색깔입니다. 그래서 얘 컬러명 자체도 뱀파이어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남자들이 어떻게 발라 할 정도로 굉장히 진하지만 이렇게 손에 묻혀서 톡톡톡톡 올려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혈색이 올라옵니다. 진짜 투명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자연스러운 입술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멜리에서 또 너무나 감사하게 에어립스 뱀파이어 컬러 10개,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쓰면 너무나 좋은 버건디 컬러 10개, 총 20개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쪽이 뱀파이어고 이쪽이 핑크와 보랏빛이 살짝 조금 더 섞인 버건디니까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이거 컬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 연말 결산 기타 꿀템 추천템. 첫 번째, 투쿨포스쿨 브라키오사우루스 1호 멀버리. 가지고 다니는 기름종이로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필름으로 된 기름종이는 너무 과도하게 피지를 흡착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갈라지고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다시 과다 피지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피부에 필요로 한 유분은 남겨주는 한지로 된 기름종이가 좋다 라고 항상 추천을 해드렸고, 그래서 제가 항상 몇 년 동안 쓰던 게 원래는 얘였어요. 시드물의 한지 기름종이. 얘가 종이의 질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데 밖에서 고르게 기름 제거를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거울도 달려있고 안에 퍼프가 있잖아요. 퍼프로 이렇게 찍어서 꾹 눌러주면 어디 하나 뭉치는데 없이 고르게 기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종이가 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1, 2, 3호가 있는데 1호만 추천드립니다. 저는 비교해보느라 지금 3호를 사서 껴봤는데 2호랑 3호는 마 재질이라 약간 코팅된 느낌,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어서 기름을 1호만큼 뭔가 개운하고 깨끗하고 보송하게 빨아주지 못하더라고요. 두 번째, PON 다용도 살균기. 항상 메이크업하면서 찝찝했던 게 이런 퍼프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세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이걸 그냥 두면 여기 이제 먼지도 달라붙고 또 이렇게 쿠션 안에 넣어두자고 하기엔 얘가 또 습하니까 세균 번식이 될 것 같고, 근데 그때 정말 쓰기 너무나 좋은 제품이고요. 위에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렇게 파란 색깔 자외선이 들어오면서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99.9% 제거를 해주고요. 얘가 또 좋은 게 배터리가 아니라 USB 충전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 충전해두면 이렇게 무선으로 아무데나 놓고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분리를 했는데 이걸 칸칸이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길게 만들고 나서 브러쉬 꽂이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 브러쉬를 꽂아서 브러쉬 살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프를 자주 안 빠는 저로서는 이걸 쓰니까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정말 좋은 삶의 질이 올라간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2주에 걸쳐서 3편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린 2020 연말 결산 추천템, 총 16개 카테고리 32개 제품이었는데 모든 제품은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구매 전에 꼭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고요. 그럼 또 다들 기다리셨던 이벤트 안내 같이 해드릴게요. 아우라임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 다들 하셨죠? 그럼 댓글에 하고 싶은 말과 함께 보라 색깔 하트, 그리고 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세요. 그 중에 추첨을 통해서 총 200개의 경품 중 3편에서 나온 77개의 제품을 나눠드릴 거고요. 듀이트리 15명, 메이크프렘 15명, 아멜리 20명, 라카 3명, 윗멜 24명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둘째 주 예정인데 1, 2, 3편 중복 당첨이 가능하니까 아직 1편과 2편의 댓글 응모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달려가서 해주세요. 그럼 2021년엔 좀 더 매력적인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